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금요일 10시에 만나는 아나운서 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리공주 신하 원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공주는 바리대기 또는 바리떼기라고 하지요. 여기서 바리는 버려진 것을 뜻하고 대기는 아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아기, 버려진 아기 공주라는 뜻입니다. 바리대기는 우기대왕을 아버지로 하고 길대 부인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하였습니다. 아들을 바랬던 우기대왕은 바리대기가 일곱째 딸로 태어나자 바로 옥함에 넣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닷가의 누부부가 옥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있던 아기를 꺼내 길렀습니다. 바리대기가 15살이 되었을 때 우기대왕이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점치는 점장이는 서천 서역국의 약물을 구해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대왕은 여섯 딸들에게 부탁해 보았으나 딸들 모두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바리대기가 부모를 찾아 헤매던 중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우기대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러 서천 서역국으로 약물을 얻기 위해 떠납니다. 가는 도중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있었으나 모두 극복해내고 마침내 서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약물의 인자인 무장승의 청을 들어 나무하기 3년, 물퍼 나르기 3년, 불떼기 3년, 도합 9년 동안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장승과 결혼해서 아들 7을 낳아준 뒤 마침내 약물을 얻게 됩니다. 약물을 가지고 아버지인 우기대왕에게 돌아왔으나 이미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리대기가 약물을 아버지의 입에 떨어뜨려 넣자 대왕은 소생하였습니다. 우기대왕은 그제서야 바리대기 공주를 알아보고 딸의 은공에 감사했습니다. 이후 행복한 일생을 살게 된 바리대기 공주는 죽은 자의 영혼이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무속의 여신이 되었답니다. 이상은 바리대기 공주 원전 신화였습니다. 바리공주는 대표적인 서사무가인데 서사무가란 신으로 승격되는 특정한 주인공이 여러 경과를 거쳐 마침내는 인간을 위해 재화초복하는 위협을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는 서사구조를 지닌 무가입니다. 따라서 서사무가는 문학성이 짙은 일종의 무속신화로 거기에는 신의 근원이나 자연현상 및 사회현상의 기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리공주는 원통하게 죽어서 이승을 떠도는 영혼들을 편안하게 저승세계로 인도하는 사령신이며 또 인간 세상에서 죽은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무당의 시조격이 된다 하여 무조신으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 저승으로 승천하는 것은 신이요. 이승을 떠도는 것은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호는 오구굿이나 시킨 곳으로 천도하여 저승으로 보내주어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금산 아나운서 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10시 뵙겠습니다.